강원도지사 선거의 후보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경선 레이스를 시작했고 새정치연합은 최문순 지사 단독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뛰어든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이 오늘 대리인을 통해 경선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광준, 정창수, 최웅집 3명의 예비 후보들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검 승부를 펼칩니다. 19일에는 18개 시군에서 일반 당원 30%와 국민선거인단 30% 투표를 먼저 실시합니다. 20일 원주에서 대의원 20%의 현장 투표를 벌인 뒤 개표를 하고 여론조사 20% 결과를 합산해 후보자를 최종 선출합니다. 새 후보는 당내 유력 인사들을 영입해 경선 준비단을 꾸리는 등 두 차례 합동 연설회와 TV 토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MBC는 경선 전날인 오는 17일 밤 11시 15분에 생방송으로 경선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강원도 발전을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그런 자질을 가진 후보들임을 이번 경선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문순 지사가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해 재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최 지사는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굳이 직위 정지되는 예비 후보 등록 대신에 지사 직무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지사로서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늘릴 수 있는 현직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선거 등록 전까지 도정 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조용하고 내실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도지사 선거는 통합진보당 송단의 도당 위원장을 포함해 3자 구도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도지사 선거에서 과연 어느 정당이 웃을지 유권자들의 선택이 두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